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다가 일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에 들려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왔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죠? 네. 우크라이나에 가서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을 만들겠다. 올해 더 큰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면서 실업급여도 줄인다고 한 이 마당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윤석열, 우크라이나에 왜 갔을까요? 네, 일정에도 없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간 거예요? 극비리에 갔대잖아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결정해서. 네. 그래서 기자들도 해외 순방 기간을 4박 6일로 알고 갔는데 출장기 냈어야 되나요? 네. 근데 그쵸. 긴급 출장. 기자들한테도 긴급하게 공지를 하고 같이 네. 갔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미국의 명령 지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현재 미국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밑빠진 독 같은 상황이에요. 계속 무기를 빨아먹는다. 네. 서방의 무기를 갖다 주는 대로 뭐 성과가 나오긴커녕 계속 무기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줄 게 없어가지고 집속탄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방에서 불만이 많이 나와요. 미국도 한계가 있는데 유럽 같은 나라들이 뭐 우리가 아마존이냐 뭐 이런 얘기했다고 영국에서, 그렇죠, 영국에서. 뭐 우리가 달라면 다 주는 데인 줄 아냐? 그래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짜증난 거죠. 젤렌스키는 맨날 뭐 달라 그러고 뭐 맡기는 것처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 하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지원할 만한 여력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무기를 더 이상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때 미국에게는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겠죠.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네. 축인 일본과 한국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일본도 말을 안 들어요. 미국이 뭘 하라 그러면 네 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은 다 실리를 챙기느라고 잘 안 해요. 러시아랑 가스 네. 계약도 따로 하고. 그렇죠. 네. 미국이 제재하라고 해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일본은 뒷구녕으로 하여튼 자기 살 길을 네. 자기 살 길 찾는 거죠. 찾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말을 철석같이 듣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퍼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죠. 또 지도자로 치면 윤석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 나라들 서방에서 담당하기는 어렵겠다.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경제가 망해가고는 있지만 송열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윤석열한테 이제 퍼주게 하자. 이렇게 해서 보낸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사전에 조율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이미 됐던 걸까요? 그럼 공개되진 않았었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토에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미국이. 아 나토의 분위기가. 아, 가보니까 분위기가 네. 심상치 않은 거라. 쪽지 받은 거 아니야? 많이 또 쪽지 차서. 윤석열한테? 아니 젤렌스키가 또 트윗에다 막 욕했잖아요. 우리를 이따위로 대접할 거냐 식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격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미국에서요? 이 자식이 미쳤나 봐. 아 젤렌스키가 너무. 과격하게 경선을 넘으니까 격하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자식이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깝쳐 이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좀 달래놔야 될 거 아니야. 네네네. 젤렌스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성렬이 니 빨리 가서 니가 준다 그래요. 야 그런 그 우리나라 지금 수혜로 정말 네.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갑자기 가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럼 너무 좋아하죠. 윤석열은 미국에서 미션 주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참담하죠. 네, 미션 주면 왜 좋아합니까? 그 어떤 신뢰 조폭 두목이 넘버 3한테 네. 넘버 2한테 주는 이건 임무인데 특별히 너에게 주겠어. 오늘부터 나는 2가 된 느낌. 누구 가서 담그고 와 뭐 이러면 이제 몰래 두목 네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 네. 너무 좋아하잖아. 2인자 몰래 3인자한테 그렇게 시킬 때 뭐 3인자가 뭐 그렇든 아니든 2인자도 누구한테 시키면 얘네들 좋아해요. 야 나를 두목이 굉장히 믿는구나. 믿었구나. 네. 물론 이제 거기서도 머리 좀 좋은 조폭은 이 자식이 나를 지금 어디로 넣는 건지 알 텐데 더러운 일을 시키려고 지는 발 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있을 텐데 윤석열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시키면 좋아하는 그런 영웅 심리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인 도시에 나라에 자기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몰래 잠입을 해서 비밀리에 뭐 그런 건 별로 없을 거야. 거기까지 생각은 못한다. 그냥 형님이 시키면 윤석열은 워낙 이 단순하네요. 광적인 사대주자잖아요. 권위주의 형격자로서 따라서 미국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시켜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거죠. 하느님이 뭐 나에게 과업을 줬다 그러면 신도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나한테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랑 비슷하게 너무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할 사람이죠. 네. 그래서 불이 났게 달려갔던 건데,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이라는 것은 진짜 이 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장학금을 주는 누가 아이디어 냈을까? 윤석열 냈을 것 같죠. 뭐 이 소리 냈겠죠. 어. 젤렌스키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면 김건희가 냈거나 뭐 누가 냈든 간에 두 사람이 공통점은 있죠. 윤석열과 젤렌스키. 네. 꼭두각시라는 공통점. 그래서 꼭두각시 장학금 혹은 매국노 장학금. 두 사람 매국노라는 또 전쟁광 뭐 장학금 공통점이 있고 얼간이라는 것도 공통점이 얼간이 장학금 뭐 이렇게 붙여주는 약식으로 붙이려고 복잡하잖아.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 얼간이들 장학금 뭐. 야, 젤렌스키는 자기의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국 국민들을 도살장으로 보내고 있는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친놈이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서방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무기는 우리가 되고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무기를 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역에서 강제징집해서 다 보내고 있는데 더 보낼 사람도 없다 그럽니다. 네. 그렇게 보내서 자국 국민들을 죽인 돈으로 지는 여기저기 돈 따로 챙겨놓고 뭐 가족들 이미 해외로 도피실 준비해놓고 이런 짓 하는 게 그 젤렌스키거든요. 가족들이 이스라엘로 이미 네. 도피됐다고? 부모. 네. 나빴다. 진짜 나쁜 놈이죠. 나중에 이 사 끝나고 나면 젤렌스키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낀다. 네. 우리는 하나야. 뭐 이제 자식은 이상한 데 가서 우리를 찾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주의가 거기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발현되는데 하여튼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장학금까지 만드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아, 이번에 가서 막 사직생 네. 생직사. 생직사. 네, 이수신 장군의 그 멋진 말을 엉뚱한 데서 갖췄어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더 큰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선언이랑 네.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반러 전쟁터에 우리가 뛰어들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불장난한 건데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약간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전쟁터에 사실 이제 참가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도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만 가만히 있어도 이사단은 안 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장까지 가가지고 사직생 생직사를 맺히면서 네. 우크라이나랑 무슨 동맹을 맺었어요? 뭘 맺었어요? 전쟁 참전하겠다는 선언인데 네, 이거. 우리 국민들 동의를 받았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어쨌든 모든 답은 윤석열이 내려오는 거에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 한국 사회에 있는 아니면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을 특별히 군대로 그렇지. 보내서 만들어서 파병을 보내는 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힘당은 먼저 보내고 국힘당 부대 구구세력 부대. 네. 그분들은 뭐 충성 어리니까 미국 그러니까. 시키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